화이트 크리스마스 핑거스타일 버전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핑거스타일 기본 연습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버전은 기본 코드에 텐션 코드 조금 넣어가지고 재즈 느낌을 내기에 좋으니까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따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릴 버전은 이렇게만 하면 기타를 다 알고 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참고로 이 버전은 잘 외워놓고 천천히 하시면은 이 사람이 느낌을 살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총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버전부터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 박부 보는 습관 들이신 분들은 아쉽지만 여기서 안녕입니다. 타 박부를 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숫자 보고 여기저기 눌러서는 연주가 완성이 안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타 박부는 없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나오는 코드 C 메이저 7이에요. 중지 손가락 2 프렛 5번 줄, 약지 손가락 3 프렛 5번 줄입니다. 검지 안 눌러요. 검지 누르면 C겠죠? 자, C 메이저 7 잡고 5, 3, 2, 1 같이 튕깁니다. 5, 3, 2, 1. 그 다음에 3, 2, 1이 따라가요. 그 다음에 다 하셨으면 이제 놀고 있는 왼손 검지로 1 프렛 1번 눌러서 1번 튕기고 떼고 1번 튕기고. 여기까지 하셨으면 새끼손가락으로 3프렛 2번 누르고 2번 튕기고 마지막으로 1번 튕기고 자 여기까지 합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이 상태에서 새끼는 누른 채로 D 마이너로 갑니다. 검지가 1프렛 1번, 중지가 2프렛 3번. 핑거스타일이나 혹은 기타 연주에서 항상 코드 마지막 음은 연결되어 있거나 열려 있을 확률이 커요.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만 깔끔한 연주가 된답니다. 이런 걸안 지키고 하는 게 이제 타 박부 보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D 마이너 왔고, 오른손 튕기는 순서 4, 3, 1 같이 튕기고, 3, 2, 1이 따라갑니다. 검지, 중지, 약지가. 자, 여기까지가 C 메이저 7하고 D 마이너 구간이에요. 합치면. 자,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엄지손가락, 놀고 있는 엄지손가락으로 3프렛 6번 누르고, 그리고 중지손가락 떼가지고 2프렛 1번 여기 누르고, 6번 1번을 같이 튕길 거예요. 그 다음에 약지손가락으로 3프렛 1번 눌러서 1번 튕기고, 그 다음에 3번 튕기고, 2번 튕기고, 여기까지 하면, D 마이너, 그 다음에 G,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F 메이저 7 코드를 잡을 거예요. 검지 1프렛 2번, 중지 2프렛 3번, 약지 3프렛 4번. 이렇게 3개. 자, 오른손 4 튕기고, 3 튕기고, 2 튕길 때 검지를 뗄 거예요. 이렇게. 검지 떼고 2 튕기고, 다시 2 튕길 때 검지가 들어옵니다. 합치면, 여기까지예요. 항상 이런 핑거스타일 연습하실 때는 처음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두번 튕기거나
아 다시 하면서 다시 튕기는 일이 없어야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외우는 게 빨라져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 너무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럴 확률이 엄청나게 커져요. 손은 먼저 움직여 버렸고, 아이고 아닌 줄 알면서 손이 먼저 움직여 버렸어요. 이런 현상이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는 타박보라는 게 있으면은 뭐 보고 다시 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하게 되는데, 그게 진짜 왼손 오른손이 기억하기에는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타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리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한마디를 하더라도 천천히 올바른 자세로 하면 왼손 오른손이 기가 막히게 그것을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오늘 너무 안 됐는데 한 3일 뒤에 돼요. 그때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엄청나게 연습했던 구간 중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됐던 어떤 한 동작만 3일 뒤에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F를 하고 약지손가락으로 3프렛 6번 누르면서 G를 이렇게 누를 거예요.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3프렛 2번 같이 누르고 6번, 2번. 그리고 새끼 떼면서 검지 1프렛 2번으로 들어와서 2번. 검지 떼고 2번. 중지 2프렛 3번 눌러서 3번. 여기까지. 여기만 자연스럽게 되면은 웬만한 G코드 핑거스타일 구간은 다 패스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올게요. 자, 그 다음 E마이너 코드를 잡습니다. E프렛 5번 중지, E프렛 4번 약지, E프렛 5번 중지, E프렛 4번 약지예요. E마이너. 자, 줄 튕기는 순서 엄지 검지로 6번, 3번 튕기는 거죠. 그 다음에 5, 4, 3. 중간에 있는 기타 줄 쳐주는 거예요. 6, 3 튕기고 5, 4, 3까지.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중지 떼고 약지 손가락 한칸 오른쪽으로 가서 4번 튕기고 다시 돌아와서 튕기고 여기까지 합치면 자, 그 다음 D마이너 4, 3, 1 같이 튕기고 3, 1 따라가요. 자,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G 누르고 3프렛 6번 G 누르고 새끼손가락으로 3프렛 1번 이렇게 누르세요. 6번 1번 새끼 떼고 검지 1프렛 1번 검지손가락 1프렛 2번으로 올라와서 2번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3프렛 2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새끼 누른 채로 C를 잡으면 C 애드 나인이 돼요. 자, C 애드 나인. 자, C 애드 나인 5, 3, 2, 1 같이 튕길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2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 A 마이너. 검지 1프렛 2번, 중지 2프렛 4번, 약지 2프렛 3번이에요. 5, 3, 2 튕기고 4번, 3번. 합치면 자, 그 다음에 D 마이너 4, 3, 1 같이 튕기고 3, 1 따라가고요. 자, 이번에는 약지 하나로 G만 누르세요. 여기 3프렛 6번, 6번, 1번 튕기고 새끼로 3프렛 2번 누르고 튕기고 새끼 떼고 검지 1프렛 2번 검지 떼고 2번 C. 자, 이걸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면서 첫 번째 끝낼게요. 이렇게 나오면 잘 하신 거예요. 자, 누구나 그렇죠. 저도 그랬고. 아직 내가 손대기 전에는 저것보다 이게 더 멋있으면 항상 이것부터 하게 되는 거.